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열선 장비들을 착용하고 동계 라이딩을 테스팅하고 왔습니다. 근 2주 만에 지금 시동을 걸었더니 스타트 모터를 딱 누르니까 욱! 두두두두둥 하는 게 만약에 오늘도 시동을 안 걸어줬으면은 아마 약간 방전됐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제 차가 2016년식이니까 한 해 한 해가 이제 점점 다르겠죠? 배터리 수명도요. 안녕하세요. 사막동 후레입니다. 오늘은 열선 장갑 그리고 안에 입고 있는 열선 자켓 이 두 가지를 테스팅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. 겨울에도 바이크를 탈 수 있는지 거빙스 열선 장갑과 할리 데이비슨 자켓을 열선 자켓을 입고 테스트 라이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지금 온도는 영하 3도입니다. 동계에도 약간 추운 겨울에도 라이딩을 할 수 있을까요? 물어보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요. 결론은 할 수 있습니다. 할 수 있는 대신에 갖춰야 될 것들이 있죠. 첫 번째로는
일단은 날씨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. 도로 여건이 깨끗하고 좋아야만 아무리 추워도 탈 수 있는 거지, 도로가 얼어있다거나 눈이 좀 내려가지고 쌓여있다거나 이럴 때는 가급적이면 안 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열선 장비들을 갖추는 게 중요하겠죠. 저 같은 경우 오늘 테스팅할 때 입었던 장비는 앞에 보이는 할리 데이비슨 열선 자켓, 그리고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거빙스 열선 장갑, 그 다음에 여기 거빙스 컨트롤러, 이렇게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러, 이런 식으로 장비를 착용하고 갔다 왔는데, 이 정도만 돼도 제가 작년에 테스팅했을 때 한 영하 7도에서도 상당히 따뜻하게 라이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특히 제가 할리 데이비슨 자켓과 그 다음에 거빙스 장갑을 이렇게 언밸런스한 것 같지만 이렇게 조합을 시킨 이유는 거빙스 열선 자켓보다 할리 데이비슨 열선 자켓이 훨씬 더 따뜻합니다. 이 목 쪽부터 이 손의 끝 모든 전체가 다 열이 골고루 들어가기 때문에 입고 있으면은 정말 무슨 아랫목에 들어있는 것처럼 따뜻해요. 그리고 여기 거빙스 컨트롤러와 거빙스 장갑을 선택한 이유는 장갑은 또 가성비로 따지고 봤을 때는 거빙스 장갑이 훨씬 더 가성비가 훌륭합니다. 따뜻하고 튼튼하고요. 이것 또한 할리데이비슨에서 구입을 했고요. 할리데이비슨도 요즘은 이렇게 거빙스를 같이 팔고 있습니다. 바이크 라이딩이라는 자체가 외부 온도에 밀접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치만 또 덥다고 못하고 만약에 또 춥다고 못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바이크를 탈 수 있는 게 1년 중에 두세 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봄도 가을도 짧아지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따뜻하고 춥고 두 계절이 강해졌어요, 우리나라도.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조금 갖춰서 탈 수 있는 장비들을 갖추고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렇게 바이크 라이딩을 좀 더 길게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, 그런 또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시즌 온이나 시즌 오프를 정하지 않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제가 조절을 해가면서 이렇게 타고 있는데요. 또 그리고 바이크라는 자체가, 그리고 또 제가 타는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자체가 어느 정도 RPM을 올려서 지속적으로 달려줘야만 충전이 됩니다. 그래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지만 시동을 걸어놓는다고 해서 배터리가 충전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, 충전 중에 가장 좋은 충전은 뭐 타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다 그렇지만 달려서 충전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게 바이크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열선 장비를 자켓이나 장갑 정도 갖춰서 조금 더 탄다면은 더 재밌게 바이크 생활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이렇게 간단하게 열선 장비를 구입하셔가지고 즐겁고 안전하게 겨울 라이딩을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사막동 호랭이였습니다.